존경하는 민영배 의원에 대해서 저는 차관에게 좀 사과를 하시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는 지금 예산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리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나름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건데 뭐 총선에 출마하느냐,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냐라는 발언은 저는 좀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저희가 사실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? 저희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서로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될 것 같아서요.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.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그 뭐 지적 그냥 넘어갑시다. 1분 하세요. 그러니까 선은 여당 의원님께 잘 지키라고 좀 해주십시오. 제가 왜 본부관리 예산, 본부 예산을 대폭 늘렸냐, R&D 예산을 이렇게 깎았는데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. 자, 그러면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봐라. 그러니까 못해서, 그러면 혹시 출마하는데 그런 거 생각해서 이렇게 본부관리 예산 늘린 거냐, 잘못됐습니까? 무슨 선을 넘었습니까? 아니, 물어볼 수 있잖아요. 예산은 얘기하는데 예산이 엉뚱하게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건데 이런 선은 여당 의원이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. 예. 여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이나 그러한 선은 안 넘어야 되겠다는 말씀은 공감하고요. 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조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본부 예산을 늘려서 총선 출마용으로 쓴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거를 허원아 의원님 지적한 것 같고, 어쨌든 여당 의원님이나 야당 의원님이나 질의를 하실 때 우리 피감 기관장입니다. 피감 기관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정부의 기관장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많은 공무원들을 지휘 통솔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인격적인 부분은 좀 여야 의원님들이 모두 좀 존중하는 차원에서 질의가 있으면 좋겠다. 우리 민영배 의원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여야 의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.